야, 뭐해? 나 책 읽는데? 그게 넘기는 거지 읽는 거냐? 나 읽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거든. 내용 말해봐, 내용 말해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백구, 민수. 오. 야, 뭔데? 누나, 얘 대박이야. 뭐가? 얘 진짜 대박이야. 6학년, 다시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 이게 뭐야? 그냥 빨리 넘기는 거잖아. 아니야, 얘 이거 다 알아. 다 안다고? 뭔데?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백구, 항아리, 민수. 와, 대박. 근데 누나, 이 책 읽었어? 아니, 넌 읽었어? 아니, 모르지. 와, 너 대박이다. 진짜 읽는 거야? 눈을 깜빡하면 머릿속에 사진이 착 찍혀져서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야. 오, 너 완전 천재다. 너 혹시 천재사과 이런 거 먹었냐? 사과? 갑자기?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읽었어? 나 7살 때부터. 오, 처음에는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이 정도 속도였는데 8살 때는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지금은 아, 손 아파. 좀 천천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진짜 엄청 신기하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못 믿겠어. 어떻게 책을 20초 만에 읽어? 진짜래? 피키가 봤대. 오, 학년이 속도 계신. 아, 뭘. 너 속독하는 거 본다고 지금 다 같이 모였어. 아이, 뭘. 이거 읽어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초로 세야지. 진짜 20초 만에 읽는지. 이 정도 두께면 15초면 가능해. 오, 대박이다. 그래? 그럼 15초. 준비됐지? 응. 준비 시작. 오. 끝. 어, 14초 64. 오. 그냥 넘긴 거지 뭐가 읽은 거야. 맞아, 그냥 넘긴 것 같은데. 고양이 생선 할머니 피터. 오, 와우. 자, 그냥 넘긴 것 같은데 읽었대. 진짜라면 내용을 알아야겠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낸다. 주인공의 이름은? 주인공 이름은 피터. 피터는 고양이. 올. 할머니가 사는 곳은? 런던. 오, 조금씩 신뢰가 가는데?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은? 이런 것까지 맞추면 대박이다. 오, 나 소름 돋을 것 같아. 배를 탄 어부. 오, 와! 오, 와우! 진짜네? 나 소름 돋았어. 뭘 이런 걸 다. 쟤 찐인가 봐. 진짜 천재인가 봐. 아, 맞다. 나 숙제 있는데. 책 읽고 독후감 써오기. 아, 무슨 책 읽지? 아, 6학년. 그 반장영화가 어제 너한테 읽어보라고 한 책 있잖아. 나 읽었지. 어,
그 책 주인공 이름이 뭐라 그랬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 뭐야? 어제 읽었잖아. 야, 다시 읽어보자. 없지. 반장 현아가 다시 가져갔지. 그럼 나도 기억을 못해. 뭐야? 내가 읽기는 빨리 읽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아, 그게 뭐야? 야, 내가 기억까지 잘했으면 맨날 시험 100점 맞았겠지. 엄마, 나 우리 언니 집. 웬일로 빨리 집에 왔어? 나 먹고 싶은 거? 소세지 볶음. 야, 우리 언니 간다. 야, 어디 가? 엄마가 오래. 아, 나 내일까지 독후감 써야 되는데. 야, 독후감 그거 20초 만에 읽고 쓰면 되지. 나 간다. 그래, 잘 가. 그거야 지가 20초 만에 읽는 거지. 아, 이걸 언제 다 읽어. 나도 해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잖아.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어. 에이, 팔만 아프고. 속독 읽기 대 실패. 오키님들 6학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을 엄청 빨리 읽어서.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도 속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6학년처럼 빨리는 못 읽는데 뭔가 빨리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도 재밌었나요?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날 월말 평가가 있는데 디즈니 OST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커버송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찍을 건데 라푼젤 곡에서 When is my life begin 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같이 실시간 채팅하면서 우리 같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영상도 재밌다! 내일모레 영상도 재밌다! 내일모레 그래프 영상도 재밌다! 맨날 재밌는 영상 아니면 안 되고 오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자, 사과 맛있어? 응. 달고 괜찮대. 괜찮지? 말도 말도. 아 진짜 웃기다. 야 오비키. 응? 이게 왜 네 책상에 있냐? 아 그게 이거 찾느냐고 한 시간 동안 진짜 내 방 다 뒤졌는데 너 죽을래? 쓰고 갖다 놓으려 했는데 미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누가 빌려준대? 왜 말도 안 하고 쓰고 안 갖다 놔? 얘 그만해. 미안하대잖아. 아 한 시간 동안 나가지도 못했네 진짜. 늦었는데 너 갔다 와서 죽었어 진짜. 그네 아무도 없다. 어? 저거 뭐지? 우와 이쁘다. 귀걸이네. 누가 놓고 갔지? 버린 건가? 야 오비키 어디 갔대?
너가 또 내 립스틱 가져갔냐? 뭐야? 귀걸이네? 복수다? 오, 예쁜데? 찰떡. 나한테 완전 찰떡인데? 피곤하다. 아,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애기. 크크크크크크크. 아, 우리 애기 보고 싶다. 한 시간만 더 일하고 가야지. 되게 속마음에 소리내서 말씀하시네. 아, 물 사갖고 들어가지. 우유를 사갖고 가야 되나? 뭐야? 왜 쳐다봐?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상한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뭐 무섭대? 왜, 네? 왜 그러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뭐야, 이상하네. 분명 저 아저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얘는 맨날 늦게 와. 한두 번도 아니고. 오면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아.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이 들리네. 설마 이 귀걸이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겠지. 키 크고 괜찮다 그랬는데. 혹시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부탁으로 왔는데 귀찮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 뭐라고? 누구 좋아서 앉아있나? 아,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나 집에서 불놀이나 하고 싶다. 할 말도 없고 이건 뭐 진짜 어색해서. 뭐 친구놈한테 밥 8번 사라고 해야겠다. 저도 그쪽 스타일 아니거든요. 진짜. 저기요. 아, 이게 뭐야 진짜. 기분 나쁘게 정말. 이런 건 버려야 돼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 할머니, 이 사과 얼마예요? 이거 5,000원.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가야지, 그래 가야지. 저 사과 주세요. 그래요. 아이. 여기요 아이고. 할머니,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유, 그럼 안 되지. 받아가요, 여기 5,000원. 아니에요 할머니,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학생.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어린애, 너 아직도 노란띠냐? 아이씨, 나 이제 곧 초록띠 되거든. 뭐야, 내 말 들린 건가? 내 말이 들려? 그럼 들리지,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구만. 어딨어? 야, 놀려놓고 치사하게 숨기냐? 어, 귀여워. 야, 나 그런 거에 안 따라간다. 그럼 이거는? 그건 따라가지. 히. 뭐야? 지금 너가 얘기한 거야? 내 말 들려? 어. 와, 강아지 말 알아듣는 인간은 너가 처음이야.
너 뭐 잘못 먹었냐? 나 뭐 먹은 거 없는데. 고마워요 학생.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 사과. 오 신기하다. 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오, 다음에 또 보자. 잘 가. 엄마! 엄마! 나 강아지랑 얘기했다. 아유 그랬어요? 아니 진짜 진짜 강아지가 바빠서 먼저 갔네. 아우 진짜? 빨리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아니 진짜 진짜. 알겠어 손부터 씻고 와. 먹으면서 얘기하자. 구독. 리오나 저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봐. 아싸 아이스크림. 엄마는 메로나. 응. 아이스크림 영창 지금이 여름이니까 열심히 일해놔야 겨울에 먹을 게 많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너 우리가 한 말 들렸어? 어 희한한 사람이네. 나도 이 상황에 희한해. 자 다 같이 여기서 이걸 옮기세요. 내가 도와줄까? 오오오 그래주면 고맙지. 자 여기. 아 대군들 오늘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다들 일찍 퇴근하세요. 만세! 일찍 퇴근한다. 고마워요. 일찍 퇴근한다. 덕분에 일찍 퇴근하게 생겼어.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오오오 리오나 그리고 내일은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 나가. 비 와? 응. 구독. 설아 누나다.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어디 갔다 와? 나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는 길. 어 강아지다. 귀엽다. 아휴 내 주인 어디 간 거야. 못 찾겠네. 너 이름 뭐니? 미미. 내 이름은 미미. 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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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여기요 미미 여기 있어요. 어? 아. 아우 정말 어디 갔었어 미미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름 어떻게 알았지? 가자. 너 저 강아지 주인 잃어버린 지 어떻게 알았어? 누나 믿기지 않겠지만 나 사실 동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 정말? 막 여기서도 개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저기서도 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 언제부터 들렸어? 아까부터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는데 누나는 믿어주니까 좋다. 사실 나도 비슷한 거 있어. 비슷한 거? 나는 음악 소리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누나가 한 번 들은 거는 똑같이 피아노로 칠 수 있는 거야? 응. 너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다 녹겠다. 다 녹아도 되는데. 빨리 들어가. 잘 가, 안녕. 아, 누나! 누나!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나가. 응, 그래? 고마워. 리오니가 설아 누나를 좋아하나 봐. 우리가 도와줄까?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마셔야지. 아, 손부터 씻고. 어? 내가 잘못 봤나?
죽을 것 같아. 어? 왜 그래?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어떡해?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곧 오니까 엄마 오면 병원 가자 그러자. 배야. 누나 손은 약손, 어려운 배는 똥배. 누나 손은 약손, 어려운 배는 똥배. 누나 손 약손? 진짜 안 아픈데 이제? 진짜? 진짜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휴, 저 엄살쟁이 못 말려. 엄살 아니야. 신기하네.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에휴, 목마르다 나는. 물 마셔야지. 비키야. 왔어? 너네 집에 소독하는 거랑 연고 있어? 이게 뭐야? 텔라 왜 그래?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어. 엄청 아파. 어떡해. 빨리 와봐. 일단 약 있어. 여기 앉아봐. 알겠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까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이만한 게 진짜 다행이야. 응, 맞아. 너무 다행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아까 엄청 깜짝 놀랐어.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다니까. 아이고, 봐봐. 진짜 아프겠네. 괜찮아? 텔라, 상처가 사라졌어. 진짜네? 아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어떡해, 이런 일이. 오케이. 남반장? 집이냐? 리온이가 카 타지서 너네 집 가려고. 오, 그래? 와, 지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어가는 중.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놨지? 너 안 줄 건데? 와, 야박하다, 야박해. 카트에서 이기면 줌. 아이스크림 파티 하겠네. 어이가 없네. 저번에 나한테 세 번이나 져놓고. 파티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래, 두고 보자. 대답 안 해. 내가 고백했잖아. 그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던가 하지. 근데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네? 저 알죠? 저번에 그 아저씨? 우리 아는 사이인데 학생도 절 알고 우리 틱톡에서 댓글 막 이야기했잖아. 그랬어요? 근데 자꾸 따라오세요, 무섭게. 제가 무서워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 계속 따라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 못 하겠네. 대답을 해줘야지. 너무해. 그게 있잖아. 오비키? 오비키? 뭐야? 대답이 오비키야? 오비키가 좋다는 거야. 뭐야, 쟤. 오바키?
네? 남반장.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고 했지. 넌 뭔데 계속 나타나? 나? 제 남친. 남친. 말도 안 돼. 우리 요정한텐 남친이 없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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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너 다친 데 없지? 난 괜찮은데 얼굴에서 피가. 저 사람 지금 두 번째야.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보다 너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 이거 어떡해. 나 때문에. 어떡해. 미안해. 아, 괜찮나. 아, 많이 아프다. 한 시간쯤은 더 아플 것 같아. 아니, 두 시간? 그 정도 더 아플 것 같아. 근데. 아파? 어? 이제 안 아플 것 같은데. 너 얼굴에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어. 저 하늘에 닿자.